네,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불법 행위들에 대한 녹취록이 폭로됐습니다. 장시호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자기한테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없는 사실을 혼자 지어낸 거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에는 녹취 내용이 너무 자세하고 그 당시 상황과 매우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청담동 게이트, 네, 첼리스트 사건 기억나시죠? 이것처럼 덮고 가고 싶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장시호 녹취 들으시고 좀 어떻게 좀 이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물론 녹취에 나온 내용이 100% 다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뭐 거짓말을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자기 과시용 뭐 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위험한 요소들 검증해야 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특검을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녹취록 때문만이 아니고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의 카톡이나 네. 뭐 메시지네요. 네. 이거 자체로만 봐도 굉장히 이상해요. 오빠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김영철 검사가 그랬대요. 편하게 불러라. 편하게 대해라. 근데 오빠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오빠가 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장시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럼 앞으로 아니 피의자가 담당 검사로 오빠라고 어떻게 부릅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피의자 검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서 편하게 대하라면 네. 아빠 그러세요. 아빠 그러면, 삼촌. 아 삼촌, 뭐 저도 뭐 편하게 대하라면 어이 동상, 머리가 뭐 많이 빠졌네, 뭐 이러면서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죠. 일단 검사와 피의자 관계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 네. 메시지를 통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녹취록과는 달리 명확한 팩트거든요. 그리고 뭐. 굉장히 긴밀한 사적 관계에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하게 해주는 대화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일단 검사로서는 지금 조사 대상이에요. 네. 네, 탄핵 대상.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네, 이건 해야 됩니다. 너무 심각해요. 내용이. 녹취록 하나만으로 이러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봤을 때 매우 심각한 검사 비리, 권력 비리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근데 저는 그 녹취 들어보면은 장시호가 이제 쭉 얘기하는 그 톤이 있거든요. 그 톤이 너무 김건희 같은 톤이더라고요. 또 말투가? 오빠도 일치해. 네, 말투가. 그러니까 낮고 목소리가 낮고 그냥 일상 얘기 하듯이 뭐 별일 아닌 것 같이 쭉 그냥 말을 되게 길게 여러 가지를. 네. 그런 느낌도 비슷하고 약간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다 말투를 어디서 배우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과시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정말 거짓말과 포장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보면은 뭐 이런 식이거든요. 아, 나 지금 좀 아, 나 오빠랑 지금 통화 한번 해볼게. 잠깐만. 막 이런 식이야. 그리고 한 시간 후에 다시 전화해서 내가 통화해 봤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는 빼줄 수 있대. 형사권은. 그게 약간 느낌이 그런 네. 포장과 과대 이런 것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 짝만 짧게만 들어봤는데 무조건 인상적인 것은 뭐냐. 욕을 잘하더라 장시호가. 계속 욕을 하대요. 표현이 굉장히 저급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김건희 녹취록은 그렇게 욕은 많이 안 해요. 기자랑 통화하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닐까. 여기 지 친구래. 친구. 모르지. 이제 김건희 또 더 나와봐야 되는데. 그렇지. 더 나와야지. 가르치는 했는 사람인데 뭐 욕을 안 했겠어요. 장시호 김영철 요 검사 사건은 앞으로 확실하게 이제 밝혀져야 되는 상황 같아요. 왜냐면 김영철만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느낌이. 그렇죠. 네. 이미 한동훈 얘기가 나왔어요. 네. 거기 안에도 이제 한동훈 얘기가 있는데 장시호 발언에도 나왔고 메시지도 아마 나온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관전 포인트는 네. 검사가 피의자랑 이런 부적절한 관계와 모해 위증, 위증교사 이런 것들을 불법적인 행태들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게 김영철 검사만 네. 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검찰 내부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네. 이런 범죄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 사건들을 조작해내고 네. 정치적 네. 사건들이 연루되어 있는 네. 게 되게 또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네. 뉴턴사에서 고생하고 계신데요. 네, 고맙습니다.